제가 원래 회사를 운영할 때는 다른 상호를 사용했었는데 좀 더 제품이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 이름을 따서 상호를 바꿨습니다. 진현식품 대표 허진현입니다. 진현식품의 총괄이사를 맡고 있는 허시혁입니다. 저희 진현식품은 1989년도에 시작하였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와 더불어 ISO 9001 핵섭 인증을 보유하고 있고 유기가공식품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10여 개국 이상 수출하고 있습니다. 보통 조미김 제조업체라고 하면은 바닷가 쪽에 이제 공장들이 다 즐비한데 내륙 쪽에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30년 가까이 해온 것도 이제 김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어디 가서 맛없다는 소리를 듣지 말고 맛있다는 소리만 듣자. 예, 그 마음으로 저는 이제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름을 걸고, 저를 걸고, 전력을 다했습니다. 진현식품은 처음 만났을 때 그 진현식품 허진현 사장님께서 김을 굉장히 잘 알고 계셨어요. 그냥 그 김을 가공해서 판매하시는 게 아니고 씨 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계셨어요. 저는 그 부분에 점수를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마트나 뭐 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항상 김을 사서 먹었는데 어느 날 대형마트에서 김을 사갖고 와서 보니까 올리브로 구운 김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올리브유로 구운 김을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아직 올리브유로 그렇게 대중화가 되지 않는데 김을 올리브유로 구웠다는 거에 굉장히 의아심을 가지고 계속 사다 먹게 되었어요. 전국에서 저희 회사 제품만 100%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생산된 제품이고 다 회사는 전부 다 딴 식용유를 첨가했죠. 근데 맛도 괜찮고 참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대형마트 제품을 수십 가지를 블라인드 테스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깜짝 놀랐어요. 2011년 여름 전쯤에 저희 회사에 두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공장을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왜냐하면 이 조미김 자체를 하는 회사들이 큰 회사가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회사가 일단은 깨끗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주 내려가는 길에 회장님하고 같이 그 회사에 들렸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특별하죠. 이런 회사도 있구나. 대개 회사들이 납품 업체를 안 찾아다니거든요. 근데 애터미는 좋은 회사를 발굴하기 위해서 제 회사도 찾았다고 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현재도 제품을 만들고 있죠. 사용하고 있는 김은 국내에서 제일 친환경적이고 가장 맛있는 곳에 신안군의 김을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외국에서 나는 올리브유를 다 테스트 해봤는데 제일 좋은 게 스페인산이었습니다. 일반 김 공장에서 사용하는 옥베이유에 비하면 3.5배 내지 4.5배의 가격을 갖고 있습니다. 소금은 친환경인 신한 천일염을 사용하고 요 세 가지를 사용하니까 다른 제품과는 뭐 참기름, 맛소금 이런 게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올리브유라는 데도 이제 강점을 두었고 또 그때 김 자체가 아마 거의 90% 이상이 맛소금을 베이스로 김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천일염을 사용을 했거든요. 이 진현김에서. 그래서 사실 뭐 고소한 향 이런 거는 없을지 몰라도 유기농으로 하다 보니까 품질은 훨씬 더 우리 몸에 좋죠. 저희가 애터미에 납품하는 제품군들은 전부 다 핵김을 씁니다. 이제 핵김이라는 것은 이제 매년 11월부터 원래는 이제 4월까지 나는데 저희는 이제 4월까지는 안 가고 3월까지 나는 원초 원료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핵자가 붙으면은 좀 더 신선하잖아요. 핵김은 좀 더 풍미가 좀 더 있죠. 오래 보관할수록 맛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당에 수확한 걸로 1년간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봄쯤 되면 항상 새로운 김을 해서 핵김을 붙이기도 하죠. 세 가지가 전부 다 최상입니다. 그리고 아주 깨끗하게 청소된 곳에서 생산하고 있죠. 아, 굉장히 좋았죠. 매출이 거의 배로 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처음에 애터미를 거래했을 때
4개월 정도 때는 애터미가 이제 6억 정도로 이제 매출이 올라왔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명절 때를 지나고 1년이 딱 지나고 합산을 해보니까 16억 원을 팔아서 16억 원이면 저희 회사에 거의 한 15% 그때 20% 정도 됐었습니다. 매년마다 이제 애터미 비중이 10%씩은 최소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2년도에 20억, 2013년도에 30억, 2014년도에 35억 이상, 2017년도에 42억 정도 했었고요. 2018년도에는 현재 진현식품의 거의 50% 가까운 매출을 50억까지 지금 애터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만드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매출이 늘고 그러니까 성취하니까 굉장히 뿌듯합니다.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 직원 수도 예전에는 한 45명 정도에서 지금은 66명 정도로 크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네. 제가 아는 분들이 애터미 김을 사먹거든요. 저희 김을 저한테 자랑 많이 하죠.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처음 애터미와 거래 당시에는 유기농이 아니었습니다. 네.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에 도경희 대표님께서 유기농 김으로 하자는 제안을 먼저 하셨습니다. 친환경 김이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또 유기농을 붙였으면 좋겠다. 유기농 제품을 만들려면 일단 제품 전체가 유기농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마른 김 산지부터 유기농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김이 지주식과 부류식이 있습니다. 부류식은 동그랗게 된 걸로 이제 바다 위에 이제 붕붕 뜨게 만들어서 먼바다 쪽에서 하고 이제 가까운 바다에서는 지주식 막대를 20m, 30m씩 꽂아서 막대, 막대 사이에 그물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김이 파도를 치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햇빛도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는데 정부에서 허가한 약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보통 다 쓰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예. 근데 유기농 김은 그런 다른 화학적 비료라든지 병충해 방지하는 약을 쓰지 않고 그냥 지주식 김에다가 자연적으로 아무것도 이제 첨가하지 않는, 네. 그만큼 또 양도 안 나옵니다. 1년에. 그만큼 또 가격도 비싸고. 원초를 이제 생산하는 신안 아페도 쪽에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엄청 고생을 하셨죠. 인증이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친환경 김에 대한 인증이 없는데 그 생산한 업체랑 해서 잘 풀어주셔가지고 인증을 받게 되었고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유기농 인증받는 업체가 사실 10군데도 안 됐었습니다. 네, 많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본사에도 직접 질의를 하고 여러 군데 수소문 끝에 저희가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지 않나 싶습니다. 또 올리브오일을 수입 과정에서 이게 또 유기농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라서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처음에 유기농은 제때 못 가져와가지고 항공기로 오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유기농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저희가 직접 스페인에서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현식품에서 그걸 잘 해결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 조금 걸렸죠. 네, 거의 한 1년 가까이 걸린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생각하면 굉장히 감사하죠. 첫째 품질 관리죠, 애터미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절대 품질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발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도 했고요. 또 노력도 했습니다. 네, 저희 진현식품이 애터미와 거래하면서 6라인에서 지금 9라인으로 증설되었습니다. 까다로운 품질 검사를 거치면서 애터미 전용 라인을 새롭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유기농 제품이니까 일반 제품과는 혼입이 안 될 수 있도록 전용 라인을 사용. 애터미 자반볶음 제품이 있습니다. 네, 그 제품이 올해 초부터 물량도 이제 한 3배 정도 더 나오게 되었고 더 이제 오차가 없는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자동화 설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글로벌 애터미에 발맞춰서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금 준비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희 회사가 애터미하고 인연을 매점으로 해가지고 품질 관리에서 월등하게 강해졌죠. 그리고 매출도 증가했고요. 제품 생산 과정은 힘들고 그렇지만은 뭐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제 애터미에서 최고 좋은 시스템은 일주일 단위 현금 결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게 자금 운영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김은 1년 그 원료를 다 구매를 해야 되는 제조 사정이 있습니다. 네. 3월달 이전에 1년치를 다 수매를 해서 하다 보니까 진현식품에서 자금이 좀 부족할 때 저희가 그 원자재 수급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확연히 비교되는 거는 같은 경우에도 조미김 업체가 9군데가 있습니다. 애터미는 일품 일사 때문에 이제 투자라든지 생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올리브유를 저희 회사가 개발해가지고 히터를 쳤습니다. 히터를 치는 와중에 애터미에서 선택이 돼가지고 저희 회사가 또 애터미로 전부 넘어오게 됐죠. 저희들이 줄여나갔습니다. 애터미에 집중할 수 있으려면 한쪽은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애터미는 최고의 품질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품질 관리라든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하고 여러 가지로 뜻이 맞습니다. 이익만 보려는 사람은 동반성장 안 하죠. 어쩔 수 없어요. 애터미는 그것이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 절대 품질과 절대 가격을 충족시키려면은 동반하지 않으면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취업은 짜서는 나오질 않거든요. 예, 마른 걸레에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애터미가 지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회사 공감하게 됐죠. 공감하니까 한쪽을 버리게 되더라고요. 좋은 먹거리를 만들려면 정직이 최우선 되어야 되거든요. 저하고 생각이 그런 부분은 같은 것 같아요. 회사가 정직하고 제대로 된 먹거리가 되면 나중에 부는 저절로 따라오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현재 이익만 너무 추구하지는 않죠. 매출이 당시 30에서 40억 정도 팔았었는데 그 매출이 지금 없어진 상태에서도 애터미가 그 매출을 더 많이 가져가고 있죠. 네, 애터미와 거래하면서 최고의 장점은 회장님과 대표님이 믿음과 정직, 신뢰로 이렇게 믿고 거래를 해주신 것은 최고 고마운 일이고 저희와 같이 그 고민을 나누고 같이 협력해서 가고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다르죠. 다소 일방적이죠. 갑과 을이 분명하죠. 지금 애터미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을의 의견을 존중해 주니까요. 그냥 배제시키는 게 아니고 작은 업체면은 좀 더 끌어주고 네, 이런 게 되니까 저희 협력사로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터미라는 좋은 회사를 만났고 좋은 회사를 만났을 때 저희들도 도약할 수 있어야죠. 그러려면은 생각과 마인드가 같아야 돼요. 어떻게 생각이 다르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글쎄요, 회장님이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회사가 같은 목표로 지향하려면은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박 회장님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좀 더 젊습니다. 회장님은 많이 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현식품 대표 허진현입니다. 애터미에 저희 회사가 컨택되고 난 이후에 수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그 덕택에 저희들 수출이나 매출, 회사 환경이 날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을 주신 데 대해서 저희 회사가 너무나 감사히 느끼고 앞으로 더욱더 제품 생산이나 품질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애터미의 무궁한 발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행운을 빌겠습니다. 건강과 이상입니다.